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 작가 박 작가입니다. 소모품을 제외한 소비 목록을 소개하는 월말 컨텐츠죠. 4월 뭐 샀나 편은 3월 뭐 샀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살 예정이 없다고요.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좋은 점이 이전과 같은 충동 구매나 계획이 없던 소비는 잘 안 하게 됩니다. 사야만 하는 목록이 생기면은 내가 다방면으로 손해를 안 볼 조사를 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가성비 스트레스 없이 큰맘 먹고 지른 다음에 지출이 너무 클 때는 정신적 타격도 같이 오죠. 그거를 흡족해하는 마음으로 극복하면서 쓰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이 생기면은 나의 소비를 예상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더 수월해집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는요. 3월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뭐 산다는 영원이었고요. 5월에도 영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장 필요한 게 없기 때문이죠. 이번 편은 물건 산 이야기를 할 게 없습니다. 소모품을 소개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소모품이라고 해도 식음료 외에는 거의 쓰질 않아서 딱히 설명드릴 게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있었던 근황 이야기부터 생각나는 대로 해볼까 합니다. 유익한 내용이나 원하시는 미니멀 관련 내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넉넉치 않은 분께서는 여기서 끊으시고 시간을 아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지갑 리뷰를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촬영 장소가 자주 바뀌어서 보시는 분들 중에 멀미를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장소가 자주 바뀌는 것이 신선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앞으로 또 일을 나갈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상을 찍게 된다면 더 자신있게 더 대담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남겨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리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갑 대란을 예상했었는데요. 검은색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품절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저와 지갑 판매처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스스로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갑을 손에 넣으신 분들께서는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또 소개하고 싶은 좋은 제품이 있다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도대체 언제 공개하냐 라고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옷 공개는 다음 편입니다. 제가 2019년 1월 첫 주부터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면서 한국에 거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옷 소개를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요. 곧 영상으로 만들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거 영상에서 언급했던 30벌 이하가 정말 사실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프 치약 안 쓰기 냉장고 없는 삶은 현재도 흔들림 없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요즘에 또 시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양말은 두 켤레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속옷은 망사 팬티 두 장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통풍이 얼마나 잘 되는지, 투시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안에 지금 하는 새로운 시도는 출장을 갈 때 길던 짧던 더 이상 여분의 양말을 챙기지 않게 되었어요. 신던 양말을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서 빨아서 한 세네 바퀴 돌려서 물기를 다 털어낸 다음에 주름을 다 핀 채로 널어두면 다음날 아침에 거의 예외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신는 양말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화학 섬유 스포츠 양말입니다. 스포츠 양말은 대부분 잘 마른 소재이기 때문에 물기만 잘 짜면 다음날 말라 있고요. 출장을 나가서는 당연히 손빨래만 하는데요. 옷 소매나 옷깃을 제외하고는 다 물로만 빨래를 하는데 양말을 물로만 빨아도 특별히 냄새가 나진 않아요. 이거는 공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양말 하나로 나가서 내가 지낸다는 것에 대한 홀가분함,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 홀가분함과 자유로움 때문에 양말을 신는 매일 아침마다 기분이 좋아요. 양말 개수가 넉넉했을 때는 이런 걸로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양말에 쓰던 방법을 속옷에도 적용을 시켰는데요. 속옷은 양말과 방법이 다릅니다. 양말은 빨아서 어디다가 널어두면서 말렸다면 속옷은 빨아서 입어서 내 체온으로 말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입은 채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게 조금 찝찝해서 그러는 거고요. 망사 팬티를 입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체온으로 15분 정도면 다 마릅니다. 그러니까 싼 듯한 느낌, 내가 속옷에 신뢰한 듯한 느낌을 15분만 견디면 돼요. 양말은 그렇다 치고 속옷을 하나 더 가져가면 되지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무게를 줄이고 싶은 것보다 조금 더 적은 짐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젖은 팬티를 입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없죠?
영상을 시작할 때 구독자 수 대비 조회수가 10분의 1만 나와도 충분히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구독자 수의 반비례 또는 그 이상일 정도로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한편 이걸 유지하는 책임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신간 홍보는 이미 충분히 했고 더 이상 하면 장황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최근에 교보문고에서 있었던 일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서점 게릴라 만남을 가졌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미리 알려드린 장소에 있으면서 거의 공백이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찾아와 주신 분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았어요. 일개의 무명 작가인 저에게는 이런 자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웠고요.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아닌 저를 만나시면서 긴장하시는 분들, 살면서 영상으로 보던 사람을 처음 만나러 오셨다는 분들, 작가를 처음 만나러 오셨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처음이 저같이 명성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면목이 없었는데요. 반대로 이런 사람이라도 괜찮다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 약속된 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에 있을 때 비공식적인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비슷하겠죠? 저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언제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제가 서성이고 있을 테니 근처에 계시면 오세요라고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닿는다면 또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길 가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저를 발견하시면 친근하게 다가와서 말씀을 걸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요즘 제가 외출하면은 이전보다 알아보시는 분이 훨씬 많이 계세요. 며칠 전에는 해방촌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께서 제 사진을 찍으시고 다가오셔서 사진 찍었는데 괜찮아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를 찍는 건 눈이 반쯤 감긴 사진이라던가 팔자주름이 패인 사진이라던가 이중턱 사진이라던가 다 괜찮으니까요. 맘 놓고 찍으세요. 원하시면 근처에 와서 킁킁거리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히려 저 사람 누구 아니야? 이렇게 소곤소곤 거리는 게 더 불편해요. 그리고 너무 대놓고 말하면은 불쾌할 때도 있거든요. 혹시 날 알아본 건가 하면서 연예인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공항에서 밥을 먹는데 바로 옆에서 미니멀리스트 유튜버 소곤소곤 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밥 먹다 체할 뻔했거든요. 연예인병에 걸려서. 제가 관심종자이고 영상을 시작한 이상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용기를 내야만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말을 거시고 싶다면 부디 친근하게 다가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이상의 만남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서운한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꼭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났었는지 말씀을 주세요. 제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저와 아내에게 주셨던 선물, 딸기 음료, 컵을 일부러 사서 담아주셨던 음료, 고구마, 유산균, 선크림, 뜨개질, 목도리, 초콜릿, 아이스크림, 미니멀 관련 책, 강연 제안 전화번호, 밥 사주신 바람누님, 항문외과 지인 찬스. 제가 사인할 때 똥꼬 아플 때 찾아간다고 노골적으로 적어서 죄송합니다. 커피콩, 여행용 드립커피, 드립커피, 아이스커피, 손편지, 귤, 아보카도, 물, 케이크, 귀걸이, 과자, 책, 견과류, 떡, 카드케이스, 번호, 3개 맞은 로또 종이, 쫄뽑기. 제가 감사 표현은 했지만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과분한 선물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시던 반응이 박 작가가 미니멀리스트라서 뭘 줘야 할지 고민이었다, 선물을 주면 박 작가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받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해가 없이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더 현명하고 행동과 사상이 튼튼한 미니멀리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보문고 영등포점 행사가 끝나고 거울을 봤더니 코 밑에 코딱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바로 옆에서 보시고도 모두 모른 척 해주신 그 배려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상으로 저를 높이 평가하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날까지 느리게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
미니멀하기. 재즈 가수라고 하셨던 분, 진지하게 미니멀 조언을 구했는데 제가 똥내기로 받아쳐서 난감해 하시던 동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